네, 안녕하십니까. 광명새우병원 김과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저희가 11월 3일날 우리 JTBC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데 기념품 및 우리 그 번호 같이 택배로 와가지고 뭐 한번 열어보고 소개시켜드리려고 제가 찍게 됐습니다. 한번 열어볼 건데요. 뭐가 들었냐면 일단은 책자가 들었습니다. 책자는 뭐 광고하고 그 전 대회에 기록 같은 것들, 기록 같은 것들 나와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사진 같은 것들 나와 있습니다. 뭐 이거는 넘겨두고. 두 번째는 우리 서울 그 마라톤, JTBC 마라톤 대회 옷입니다. 공식 기념 옷. 요거는 10km 뛰는 사람들은 요 흰색이고, 이제 우리 풀 코스 뛰시는 분들은 검은색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흰색 입고 뛸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예, 번호표입니다. 이번 번호표, 이 번호표 가슴에 달고 우리 같이 뛸 건데, 우리 뛸 때 우리 광명새우병원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세 번째 뭐 이것저것 많은데, 이거는 뭐 신발 그냥 담는 그냥 작은 가방인 것 같아요. 작은 가방이고, 얘는 뭔가, 한번 열어볼까요? 허리띠 같이 생겼지만, 요거는 그냥 조그만 가방인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은 제가 카페에 올리긴 했었는데, 실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소개하게 됐습니다. 이번에 나가서 광명새우병원 광고하면서 뛸 테니까요. 많이들 지켜봐 주시고, 그 다음에 광고도 많이 해주십시오. 그 다음에 응원도 많이 해주십시오. 네, 광명새우병원 화이팅!